여기까지 이제 좀 그 스피드하게 몇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뭐 열 가지 키워드나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뭐 촬영했던 국내와 해외에서 촬영했던 사진들 25컷을 보시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. 예상보다 제가 얘기를 되게 빨리 했네요. 제가. 정말 진짜 아름다운 순간은요, 내가 보고 느껴야 돼요. 사진 찍는다고 뺏기지 마세요. 내가 보고 다 느끼고 나서 찍으세요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 한 템포 늦어지시더라도요, 내가 먼저 느끼는 게 우선이잖아요. 그러려고 간 거고요. 사진 어떤가요? 혹시 그 여기 뭐 대답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? 네. 대답하셔도 됩니다. 네. 사진 어떠세요? 마음에 드시나요? 네.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한번 손 내려보세요. 아, 다들 마음에 들어 하시는구나. 미얀마의 힌카고라는 마을에서 제가 숙박을 했던 곳의 아침 풍경이에요. 그러니까 저희 아침을 마련해주고 계시던 그 아저씨죠.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물과 빛이라는 것. 아침이었어요. 태양이 떠오르는데요. 그 쪽대나무 사이사이로 빛이 쫙 들어오는데 우리들은 와 하죠.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매일 저러니까 그냥 눈부셔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 아침에 이 빛이라는 것과 이 한 가족의 모습, 이 한 가족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찍는 법. 제가 이분들이 음식을 하고 있는 이 주방, 요 앞이죠. 한 30여 분을 같이 앉아 있었어요. 말은 안 통하죠. 말은 안 통하는데 계속 이제 지금 이 사진은 이 아이가 밥을 먹고요. 입을 닦아주고 계신 모습이었어요. 자, 처음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사진을 찍습니다. 일단은 저희가 숙박했던 집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되게 지금 그 좋게 대해주시죠. 예. 근거리에서 사진을 찍어도 뭐라 하시지 않으시는. 자, 사진을 찍었을 때 이분들이 저를 의식했을까요? 의식하지 않았을까요? 의식할 수밖에 없죠. 예. 사진 찍으니까 자꾸 카메라를 보세요. 카메라를 보시면서 포즈를 취하셔, 자꾸. 애도 막 이렇게 들러 세워서 애도 좀 찍고 포즈를 취하신단 말이에요.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. 같이 있으면서 애도 한번 안아주고요. 자. 엄마한테 누가 제일 중요해요? 남편? 버리고요. 아이. 그 아이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엄마는 프리해져요. 한 20분쯤 지났을까요? 제가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. 그냥 원래 하시던 음식을 하고 계셨어요.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여행지에서 인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하나의 좀 팁이 될 것 같아요. 시간을 좀 두라는 거죠. 또 그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시라는 거죠. 지금 말씀드린 인물 촬영이라는 부분은 근거리에서 인물을 촬영할 때의 경우입니다. 근거리에서 인물을 촬영할 때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촬영을 해요. 이때 이제 이 오트밀, 그 아메리칸 블랙버스터 해갖고 이제 오트밀과 식빵을 주셨는데, 맛있더라고요. 그 저희가 그때 이제 뭐 그 신라면, 사발면 해갖고 가져갔는데, 끓여드렸더니 잘 드시더라고. 맛있다고. 다음은 이제 그 캄보디아 시엠립의 그 반테이 스록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에요. 그러니까 스록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시골이라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름이 반테이라는 곳이죠. 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보기 드물지만 지평선에서 이제 해가 지는 상황을 만날 수 있는
그러니까 여행지에서 만날 수 있는 이제 풍경사진이죠. 풍경사진. 그 여행지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에 아름다움을 한 컷에 남기는 상황인 거죠. 이 사진을 제가 찍었던 이유는 구름이 너무 멋있었어요.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 좀 동남아스러워지고 있어갖고 막 이렇게 뭉게구름 막 필 때가 있는데 이 구름이 이렇게 낀 사이로 딱 해가 지더라고요. 요 정도 틈이 맑은 거예요. 해가 지고 있는데 해가 어디로 지고 있죠? 나무 두 그루 사이로. 해가 굳이 나는 저 나무 두 그루 사이로 지고 싶어 해서 막 끼어 들어갔을까요? 아니라는 거죠. 해가 이동하는 경로는 변하지 않지만 찍는 나는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이 아름다운 것을, 이 아름다운 순간을 어디에서 바라볼 때 가장 좋을까? 둘러보시는 거죠. 네. 그러면서 이 한 컷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. 해가 나무 두 그루 사이로 지는 일 흔한가요? 흔하지 않죠. 좀 더 색다른 사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. 남인도에서 찍었던 흘라인타야라는 지역인가? 예, 찍었던 사진이야. 되게 이제 그 목가적인 풍경이죠. 되게 느릿느릿 가고 싶은, 예, 천천히 가고 싶은. 거기다가 이 초록의 터널을, 예, 너무 자연적이고 부드럽고 편안한 사진인 거죠.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사진의 비하인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. 이 길이 이렇게 감아가는 길인데요. 이분이 저기 끝에서부터 오실 때부터 제가 지금 보고 있었어요. 보고 있었는데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이 순간에 이 사진을 찍었을까? 이분 뒤에 오토바이가 서 있었거든요. 뭐라고 하죠? 우마라고 하나요? 우마차라고 하나요? 이분이 오면서 그 오토바이를 가려주길 기다렸어요. 네. 자, 미술에, 그 그림에선 되겠죠, 그게. 안 그려도 되잖아요. 근데 사진에선 지울 수가 없죠. 지울 순 있죠. 포토샵에서 이렇게 지운다면 지울 순 있는데, 없앨 수는 없단 말이죠. 그 타이밍을 기다린 거죠. 이분이 뒤에는 오토바이를 가려줄 때까지. 전혀 뒤에 오토바이가 있다는 상상을 못하죠. 그러니까 소재라는 거죠, 소재. 이 화면 안에 이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는데 이 옆에 오토바이가 한 대 싹 서 있으면 분위기 깨는 거죠. 되게 막 그 옛날 시골스러운 풍경인데 되게 기계적인 요소가 들어가 버리니까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영화 감독인데요.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배역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배역을 집어넣은 거죠. 그렇게 된다라면. 네. 건축 촬영이기도 하죠. 건축 촬영이기도 하고요.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국립 모스크 실내에서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. 되게 멋있죠. 자, 뒤에 이제 창가 햇살들이 막 떨어지는데 이제 새 남자가 무슨 얘기는 하는지 모르겠지만.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의 이제 제목을 천국의 대화라고 이제 제목을 져줬어요. 이 사진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건축사진이라는 것.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건축물들을 촬영할 때 어떻게 찍을 것인가.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선이죠. 수평선. 수직선. 수평과 수직을 맞춰줌으로써 안정감을 획득하는 거죠. 자, 이게 사진이 좀 삐딱하다 그러면 불안감이 조성이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 건축물 촬영을 하실 땐 기본적인 수평이라는 부분과 이제 수직적으로 발생된 요소, 이런 부분들을 맞춰주시면 좋습니다. 우리는 지금 입체 환경에 살고 있는데요. 제가 방금 이제 수평이란 선과 수직이란 선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.
자, 수평 수직 이외에 우리는 또 어떤 선을 만날 수 있을까요? 자, 앞에 계신 분. 사선. 네, 사선, 대각선. 자, 거기 계신 분은, 손 이루고 계신 분은 어떤 선을 우리가 또 만날 수가 있죠? 곡선. 예. 그 안경 끼신 분은 어떤 선을 또 우리가 만날 수 있죠? 없어요. 예. 뭐 가끔 막 1.3선, 막 2.3선, 뭐 점선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는데,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선은 이 네 종류밖에 없단 말이죠. 수평, 수직, 사선, 곡선. 자, 수평, 수직을 맞춰주면 안정감이 있다.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. 사진 안에 대각선이 사선이 들어와요. 사선이 들어왔는데 이 사선을 더 사선처럼 만들려면 어떤 선이 들어와야 될까요? 사선이 아닌 선이 들어와야죠. 제가요. 그냥 제가 혼자 있으면 그냥 저는 사람이에요. 근데 제 옆에 여자가 있으면요. 그때서야 더 명확하게 남자라는 카테고리를 갖거든요. 수평, 수직을 맞춰주면 좋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평과 수직이 맞아져 있어야 곡선과 사선이 같이 놀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촬영하실 때 수평, 그러니까 주축이 되는 수평 부분과 주축이 되는 수직 부분을 맞춰주시면 좋습니다. 거기에 또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찍으실 때 잘 맞춰서 찍으셔야 돼요. 왜냐하면 찍고 나서 이게 좀 틀어진 거 보정을 할 수는 있어요. 보정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한 컷, 두 컷은 괜찮아요. 근데 만약에 그게 한 3,000컷, 4,000컷 이렇다고 쳐봐요. 이거 수평 맞추다가 이제 힘들어서 쓰러지는 거죠. 그래서 찍으실 때 수평과 수직을 좀 보면서 찍으시라는 거죠.